안녕하세요, 산디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됐네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인스타에서도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도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인 자기소개서와 공부 계획에 대해 알려주도록 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정보수성장학 프로그램을 지원하려면 이 두 가지 에세이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에세이를 얼마나 잘 쓰는지에 따라 결과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많은 경험을 쌓여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준비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고 쓰는지,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포함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 그리고 제가 준비했을 때에도 선배님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 영상들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저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동영상에서 어느 언어를 사용하고 말하면 좋을까 진짜 고민했어요. 사실은 영어는 제가 오랫동안 배웠던 언어잖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영어를 공부 안 하는 게 오래되어가지고 지금은 저의 한국어 시력과 차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도 말하기를 좀 연습하면서 한국어로만 하고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 같은 거 있으면 이쁘게 봐주시고 저도 한국어로 잘 설명할 수 있게 노력해 볼게요.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정보수성장학 프로그램은 지원할 생각이 있다면 이 두 가지 에세이를 위한 적절한 시간을 주고 천천히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막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이렇게 쓰면 끝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더 좋은 아이디어들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거 중요한데 이거 꼭 포함해야 하는데 못했던 부분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8월에 자기가 지원하려면 지금부터 아니면 미리 준비하면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이디어가 생길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조금씩 아이디어를 모으면서 자기가 포함하고 싶은 팩트,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천천히 생각하면서 아이디어들을 천천히 모으고 이렇게 준비하면 실제로 자기가 지원해야 할 시간에서는 수정만 조금 할 필요 있고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서두르어야 할 경우가 없을 겁니다. 다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주어진 문항을 신경 쓰고 잘 읽기입니다. 저희가 이 신청서를 보면 이 두 가지 에세이를 위한 주어진 문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안들을 하나하나씩 풀면서 하나하나씩 생각하면서 답하면서 쓰면 됩니다. 정보수성장학 프로그램은 매년마다 가이드라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다 읽고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에세이 위해서만 아니라 정 과정을 위해서 가이드라인, 신청서, 그리고 Q&A 이런 것들을 다 Study in Korea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나오는 가이드라인이 많이 차이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나왔던 것을 샘플로 갖고 보셔도 되고, 그리고 신청 기간이 시작하면 새로 나오는 것을 다시 보고 다른 점들 있다면 다시 그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기가 알고 싶은 것들, 그리고 자기가 궁금하는 질문들의 답을 대부분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에세이 분량입니다. 제가 주제에서도 썼잖아요. 팟1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제가 팟1에서는 자소서, 팟2에서는 공부 계획 이렇게 얘기할 텐데요. 지금 팟1에서는 자소서의 분량이 딱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안에 저희가 하고 싶은 저희의 이야기들을 다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항으로 가기 전에 또 하고 싶은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언어입니다. 영어 아니면 한국어, 이 두 가지 언어 중에서 하나를 골라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어로 쓰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거는
제 생각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이 에세이는 자기의 이야기를 잘 설명해야 하는 에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더 자신이 있는 그리고 더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물론 자기가 한국어 실력이 높은 편이라면 한국어로 쓰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 TOEFL 증명서가 있다. 그리고 TOEFL 증명서 TOEFL 5급 아니면 6급 정도 있다면 물론 쓰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 증명서에서 내가 이만큼 이 언어를 안다 이렇게 어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실력을 실제로 이 에세이 안에서 들어갈 수 있다면 이 에세이 안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더 인상이 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경우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쓰고 싶은 언어, 그 영어로도 괜찮고 한국어로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어느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요점이 아니라 이 에세이 안에서 들어가는 내용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더 자신 있는 언어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문항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지원한 GKS UIC 과정에서 나오는 문항을 가져왔는데요. 그 문항을 보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Motivations with which you apply for this program. 이 문항은 지원 동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이 첫 번째 문항으로 가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에세이의 서론이잖아요, 여러분. 서론이라는 게 평가자분들의 눈에 자기의 에세이를 눈에 띄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평가자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하루의 이 신청서들을 많이 평가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의 에세이를 볼 때 보자마자 이렇게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면 저희의 에세이를 더 신경 쓰고 잘 읽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서론을 쓸 때 좀 더 신경을 쓰고 남들과 달리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첫 번째 문항을 바로 문항을 답하려 하지 않고 서론을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있는 게 명언이에요. 에세이를 명언으로 시작하면 안 좋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명언으로 시작했어요. 막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이런 말을 했고 제가 그 말을 좋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진짜로 자기가 영감 받게 되는 명언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모토 같은 이렇게 자기의 태도를 표현할 수 있는 명언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이 에세이에서 표현할 목적 그리고 의견 이런 것들과 연결할 수 있는 명언 이런 거를 골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왜 말하냐면 명언으로 시작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명언으로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해도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문항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 부분에서는 아이디어가 나오기 위해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왜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싶은지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물어보면서 아이디어를 꺼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명언을 쓰고 그리고 그 명언과 그 연결할 수 있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표현을 하고 미래에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어요. 이외에도 이 지원 동기에서는 자기가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된 계기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관심이 시작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자기의 목적 같은 이런 것들을 길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개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첫 번째 문항을 풀어봤는데요.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괜찮으세요, 여러분? 자세한 이야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렇게 대충으로 아이디어를 주는 것입니다. 괜찮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다음 문항으로 갈게요. 다음 문항은 교육 배경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자기의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학교 때 활동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자기가 포함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들어가면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얻었던 성취, 성적, 교회 활동, 교내 활동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기가 지금 대학교에서 지원한 전공학과와 관련된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있다면 그때부터 어떤 과목에서 어떤 이야기에서 그때부터 전공에 대해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을 쓸 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예를 들어 자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것을 했어요. 2학년 때 이런 활동들을 했어요. 이렇게 그 활동들은 나열만 하는 것처럼 쓰면 평가자 입장에서 보면 재미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활동들을 나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했던 활동들 중에서 기억에 제일 남아있는 것을 고르면서 그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 상황이나 협동으로 활동할 때 발생했던 이야기, 자기가 극복했던 이야기, 그리고 특별하게 발생했던 사건 이런 것을 있다면 꼭 포함하고 그 하나의 이야기를 고르면서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그 사건에서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썼던 것을 좀 볼게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에 전학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김에 저는 낯선 주변에서도 학업에 빠짐없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 정보는 나를 유학생으로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를 포함했어요. 이렇게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에 대해 더 알게 되고 나를 좋은 모습으로 보이게 이야기를 끌고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저도 저 고등학교에 얻었던 성취, 성적, 그리고 교내 활동 이런 것들을 계속 썼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많이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활동들을 쓰고 자기가 이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서 했던 활동들을 솔직히 쓰고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항으로 갈게요. 다음은 significant experiences you have had, personal events that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you 이렇게 주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제가 아까 말하는 것과 조금 비슷한데요. 자기가 영감받게 되는 사건, 자기가 배우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롤모델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어떤 것을 존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스스로도 미래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썼던 에세이에서는 여기서부터 저의 에세이 구성이 이 주어진 문항과 다르게 돼요. 왜냐면 이것이 문항에서 묻는 것들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포함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똑같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이런 저한테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사건 이런 것들을 제가 앞에서 안문당에서 다 썼으니까 여기에서 다시 쓰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쓰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대한 저의 관심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 이야기 이것을 꼭 포함하고 싶어서 여기에서 그것을 쓰게 됩니다. 한국어를 제가 어떻게 배웠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몇 급인지 이런 것들도 말하면서 한국어에서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관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가 포함하고 싶은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꼭 하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한국으로 유학 가려고 자기가 이만큼 열정적이다, 이만큼 준비해왔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도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의 에세이 구성이 문항과 다르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 문항에 주어진 것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능력, 경험, 그리고 역량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을 기입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저의 관심을 쓴 후에 제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지원학과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대학교를 선택한
선택한 이유, 그리고 유학 가려고 대한민국을 선택한 이유, 이 세 가지 부분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이 프로그램으로 통해 이 대학교에서 굳이 이 전공을 배우고 싶다라는 것은 분명히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려줄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 부분을 포함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과 조금 비슷한 것은 제가 공부 계획에서도 썼거든요. 근데 공부 계획에서는 조금 달라요. 공부 계획에서는 좀 더 학술적으로 그리고 교육 측면으로 생각하면서 작성하는 것이고, 이 자소서에서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점, 개인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전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나중에 공부 계획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다시 돌아가자면, 이 전공학과를 선택한 이유를 할 때는 많은 학생분들이 조금 고민 많은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학업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야 고등학교에서 졸업하고 이 전공에 대해 알아보려고 대학교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선택한 전공은 저희 나라에서 아예 없는 전공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알지 못하고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기본적으로만 아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 고민 많이 했긴 했지만 중요한 게 그 이 전공에 대해 학업적으로 얼마나 잘 아는지가 아니라 이 전공을 자기가 어떻게 관심이 생기게 되는지, 그리고 이 전공에 대해 뭐를 알고 싶고 어떤 것을 배우고 싶은지, 이런 자기의 열정을 보여줄 수 있다면 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자기가 지원한 전공에 대해 정보들을 찾기 위해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이 자기가 지원한 대학교의 사이트에 가서 그 사이트에서 학과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 학과 사이트의 학과 소개, 전공 소개, 그리고 커리큘럼,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이런 정보들을 다 찾아 읽으면 나중에 에세이를 쓸 때에서도 아이디어를 많이 꺼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썼던 것은 제가 이 전공을 알기 시작한 이야기, 그리고 이 전공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만큼 다 하고 이 전공을 배우고 나면 사회에서 유익한 역할을 가질 수 있다고 믿어서 이렇게 열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긴 했어요. 이와 같이 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도 썼어요. 여기에서는 많은 학생분들이 대학교에 대해서 명성, 그리고 랭킹, 이런 것들을 쓰는 게 많더라고요. 이것은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쓰고 중요한 것이 자기가 이 전공을 굳이 이 대학교에서 배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포함할 수 있으면 오히려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부산대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저의 학과와 관련된 활동들, 그리고 학과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다른 대학교와 달리 부산대학교의 흥미로운 커리큘럼, 이런 것들 때문에 특별하게 부산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명성, 랭킹, 그리고 위치, 캠퍼스,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학술적인 이야기도 포함할 수 있으면 오히려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학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선택한 이유를 썼습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자극, 그리고 학업과 관련된 자기의 명확한 이유, 이런 것들을 쓰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학생분들이 대부분 대한민국이라고 말하면 K-POP 그리고 K-드라마, 이런 한류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요. 그것은 안 좋은 것도 절대 아니고 에세이에서도 들어가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를
이 대한민국으로 유학하기에 자극한 이유 중 하나라고 포함하고 쓸 수도 있고 이것은 사실이니까 저희가 물론 언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만에는 이유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한류를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것을 이유 중 하나로 쓸 수 있고 학업에서도 그 전공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을 좀 더 집중하면서 포함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썼던 것은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나누면서 썼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는 한류, 한국에 대해서 저의 문화 그리고 생활 방식에 대해서 관심. 두 번째로는 교육 제도, 그리고 제가 지원한 전공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 그리고 일류 대학교들 이런 이야기를 포함하면서 세 번째로는 대학교 생활, 한국의 대학 생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면서 썼습니다. 여기에서도 사람마다 관심이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국에 대해 자기의 특별하게 느낀 점이 있다면 이런 느낌, 관심에 따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항으로 갈게요. 다음 문항은 If applicable, describe awards you have received, publications you have made, or skills you have acquired, etc.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경험과 얻었던 상, 그리고 자기의 시력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쯤에는 에세이의 본론도 다 왔고 그리고 아까 경험들과 시력들을 자기가 앞에서 이미 포함했다면 여기쯤에 결론을 시작해도 됩니다. 네, 저의 에세이는 여기에서 바로 결론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교육 배경을 쓸 때 얻었던 경험들 그리고 받았던 산, 시력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왔으니까 여기에서 다시 말할 필요가 없게 되고 바로 결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결론을 어떻게 썼냐면 이 정보수선 장학금을 받았으면 제가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어떤 유익을 다시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목적인 대한민국과 지원자 나라 이 두 나라 중 우정을 강화하기에 제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러므로 저를 왜 선택해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언급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썼던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른 이야기로 마무리해도 돼요. 근데 이 두 나라 중 우정을 강화하기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꼭 포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많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했던 포인트 등을 본론에서 써도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주고 싶은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자기소개서 이 페이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게 괜찮으세요? 가이드라인에서 문안도 가져오고 나 썼던 것도 알려주었으니까 조금 손선대로 잘 정리가 안 되면 미안하고요. 그래도 지금 에세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었다면 조금 아이디어를 받았다면 진짜로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부 계획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으로 알려주는 게 괜찮다면 제가 파트로 돌아가겠습니다. 더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셔도 되고 인스타 DM에서도 문장을 보내셔도 됩니다.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답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샌디였습니다. 안녕!